절대로 격침되지 않을 것 같은 세계에서 가장 방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의 전함.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순양함, 타이건대로급 순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이게 전쟁이라는 걸좀 거슬러 올라가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기 시작을 했고, 이 대포들이 배에 실린 것이 바로 함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강력해진 화포를 막기 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철판을 덧댄 함정을 또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함정들이 실제 또 방어력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야마토 전함이죠. 전면 장갑의 두께가 66cm였습니다. 그냥 쇠덩이 그 자체였던 거죠. 이걸 어떻게 뚫어요? 어지간한 대포도 이 66cm 철갑을 뚫지는 못하거든요. 구경 40cm에 달하는 함포를 직격당해도 이 배가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상전에서도 방공모함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세가 달라지게 됐죠. 함포 사정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날라왔던 함재기가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또 떨어뜨렸고요. 게다가 함재기는 전투 행동 반경이 넓잖아요. 적의 함재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으로 견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 항공모함에 대한 타격을 또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멀리서 함재기가 날라왔으니까. 결국 전함을 만든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전함을 만들던 거를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걸로 바꿉니다. 이게 항공모함이 발전하면서 또 하나 발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게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소련은 미국은 항공모함에 투자를 했는데 얘네는 미사일에 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더 비용기 효과가 좋다라고 소련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항모 전단에 미사일을 수십에서 수백 기를 쏴버리면 쟤네들도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군은 이 소련의 미사일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죠.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적 전투기나 폭격기들도 날라올 텐데 이걸 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 전투기로만 막을 수도 없고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도 어떻게든 막아야만 하고 이게 개념이 다른 방어의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방공 능력에 특화된 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방공 능력을 갖춘 롱비치 방공 순양함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물체, 항적들을 미사일로 요격을 해서 격추를 시켜버리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이게 물론 한계가 있죠. 개여섯 개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이야 그냥 요격을 한다 치지만 수십 발이 날아오는 미사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막아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구상합니다. 자, 그래서 미 해군의 방공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적의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속 탐지 추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수십 대 이상의 다중 표적을 동시에 관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탐지 추적된 표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위협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바로 그 추적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목표 하에 1970년 미국은요, 급격하게 발전된 컴퓨터 능력을 바탕으로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엄청난 연산 능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 배를 만드는 그런 구상도 하기 전에 기존의 스플런스급 배에서 그 구축감을 개조해가지고 방공 시스템을 추가해버리는 식으로 건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공 시스템을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날 그 유명한 이지스 방공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방패 있죠? 뭐든지 다 막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이지스예요. 모든 것을 막는 신의 방패라는 뜻이죠. 80년대에 결국 세계 최초의 이지스 함인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은요, 전장이 173m, 만재 배수량은 9,800여 톤 정도가 됩니다. 330명의 승조원이 있고요, 가스 터빈 엔진 4개를 사용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11,000km의 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적의 동시 탐지는 900여
500여 개가 가능하고요. 이 중에 24개의 동시 표적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00km 밖의 표적을 탐지를 할 수가 있고 요 정도 수준은요. 개발 당시의 수준이에요. 지금은 또 엄청나게 발달을 했겠죠. 요게 대략 타이곤데로가급의 평균적인 이지스 능력입니다. 요게 또 임무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타이곤데로가급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 도입된 함정이라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함대 방공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순양함 자체 보호도 하겠지만 항공모함과 그 항공모함 전단을 방어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이 어떻게 해서 항공모함을 보호를 하느냐. 일단 본인의 탐지 레이더로 적의 전투기인지 미사일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내요. 그 다음 F-14 톰캣이나 F-18 호넷을 띄웁니다. 그래서 먼저 날아오는 전투기를 요격하거나 미사일을 요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사일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전투기가 교전을 못하겠죠. 그러면 타이곤데로가에 장착돼 있던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최후의 보루 시우스 근접 요격 방공 체계로 교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타이곤데로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초의 탐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스파이원 레이더가 탐지를 하게 되고요. 이 사변에 장착된 스파이원 레이더가 360도 감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대공 탐지 전용 모드의 레이더가 따로 있고요. 지상 탐지 레이더, 함포 사격 통제 레이더, 기타의 장비들 등에서 10여 개의 장비들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약 9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을 하고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어떤 미사일이 어떤 무게체계가 어떻게 교전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는요 잠수함을 포함해서 지상에 움직이는 전차라든지 구축함, 전투기까지 다 탐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사일, 순항미사일 당연하고요. 그 어렵다는 탄도미사일도 탐지가 됩니다. 당연히 탐지를 한 다음에는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올 때는 요격도 가능하죠. 타이곤데로가급은 122개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다종다량의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함대 방어를 위해서는 SM-2 미사일이 사용이 되고요. 최근에 SM-3 같은 미사일도 사용이 되죠. SM-3는 사거리가 2500km에 달합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13을 넘기 때문에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렇게 122문의 미사일이 모두 발사가 됐는데도 적의 미사일이 살아남아서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을 공격하러 온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막느냐? 이게 바로 시우스 근접 방어 체계예요. 팔랑스가 두문이 장착되어 있어서 20mm 열화 우라늄탄이 분당 6,000발 날아가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적 잠수함을 만나면 그냥 보낼 순 없죠. 잠수함도 요격하라고 어뢰도 6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함 미사일은 하푼도 6개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은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만으로는 함대 방공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곤데로가급이 탐지한 3차원 공중공간의 항적, 특히 전투기에 대해서는요. 주변의 방공 구축함들에도 그 정보를 줍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그러므로 함께 요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주는 순양함. 현재는 27척이 건조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5척은 벌써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척이 작전 중에 있고요. 미국의 각 함대당 3척의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3척이냐 하면요. 보통 한 척이 작전을 하면 한 척은 훈련이나 대기를 하고 한 척은 수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늘 한 척은 반드시 작전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사시에는 두 척, 세 척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함대 사령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막강한 방공 능력을 늘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스프론스급 구축함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척당 약 3조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정말 가격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27척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현재는 2조 원 정도가 조금 넘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대량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죠.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미국의 이지스 방어 체계, 타이곤데로가급 순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